네, 안녕하세요. PJ 야식이고요. 오늘은 저기 순댓국하고 뼈해장국하고 보쌈 정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별로 비싸진 않아요. 순댓국이 5,000원이고 뼈해장국이 이제 6,000원, 그다음에 보쌈 정식이 이제 7,000원인데 그래서 얼마지? 5, 6, 7. 11,000원? 18,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밥은 이제 정식을 저기 보쌈하고 저기 뼈해장국하고 순댓국 시키면서 세 공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햇반 이거 세 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밥을 제가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밥을 그릇에다가 한 번에 다 넣을게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기셨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 불기둥 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을 여기다 까서 여기 다 넣을게요. 이거는 밥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불기둥님, 저기, 매너 채팅 안 하면은 저기 채팅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혈맹님 안녕하세요. 소아리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밥을 3개 넣고요. 그리고 밥을 일단 4개를 넣었습니다. 네, 넣고 5개를 넣었고요. 밥을 여기다 한 번에 해서 넣어서 먹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 보쌈은 그 소짜를 시킨 게 아니라 그 보쌈 정식이라고 해서 그 7,000원짜리 있어요. 정식은 원래 이 정도 원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만 흑미밥을 넣어주는 센스. 밥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밥 6개를 넣었고요. 6개를 일단 보쌈 정식을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상추랑 싸서 보쌈 정식을 먹을게요. 진리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상추 쌈을 싸서 보쌈에다가 먹어야지. 밥을 좀만 넣고. 쌈장을 넣고.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 줄리님, 감사드리고요. 672? 그 정도 된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한이 정도 된것 같아요. 보쌈이 잘안 보이네. 어쨌든 밥은 6공기를 넣으세요. 6공기. 야, 순댓국 국물이 진짜 맛있다, 이거. 고추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일단 보쌈을 다 먼저 먹어야겠다. 보쌈 먹고, 그리고 이제 순댓국 먹고, 뼈해장국 먹고 이래야 되겠다.
이제 보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쌈하고 보쌈에다 쌈 싸가지고 하하거리는 그거는 이제 습관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고쳐야 될것 같긴 해요. 제가 고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안될 수도 있는데. 특장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특장애 이런 건. 특장애는 아닙니다. 저기, 푸우님께서 뼈다귀 좀 자꾸 뜯으라마 뭐 이래 해줬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뼈다귀를 잡고 이건 살이 별로 없네. 살이 별로 없으니까 패스. 이거 제가 뼈다귀 잡고 뜯어볼게요. 뼈다귀에, 해장국에 뼈다귀가 되어있습니다. 뼈다귀. 아마 이게 뼈다귀 해장국이 내 알기로는 저기, 돼지 등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안에 있는 살부터 뜯어내고. 야식이님, 어스틱한 게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살 무지하게 맛있다, 이거. 뼈다귀 이제 다 먹은 것 같은데? 진리님, 진리님 감사드리고요, 진리님. 손좀 닦아야겠다. 손좀 닦아야겠네. 뼈다귀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뼈다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네, 뼈다귀.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먹을게요. 뼈다귀는 남아있는 거랑. 명창 도치님께서 밥몇 그릇이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거 밥 6개 들어갔어요. 밥 6개 들어갔습니다. 쌈장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마늘을 한개 넣고, 마늘 한개 넣고, 보쌈 김치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김치 한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고추도 좀 넣고, 그리고 싸서, 칸초님 감사드리고요, 칸초님. 야식이표님께서 고기 좀 보여주세요. 고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보쌈을 먼저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쌈 싸먹는 거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고시생초 후한상차님이시네요. 순댓국이 제가 좀 일부러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순댓국을 제가 일부러 좀 시켰어요. 누님안녕님께서 지금 강사예요. 그러니까 전직 강사였었죠. 지금은 이제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리님이 완전 매니저나 마찬가지인데. 진리님 매니저 시켜야겠네. 보쌈은 쌈을 싸서 다 모아야겠다. 디에메스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기 보쌈을 먼저 다 먹을게요. 일단 보쌈부터 먼저 먹고. 스리랑카님께서 오이고추 50개 먹방해주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줄리님께서 팬닉 같은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팬닉 내가 생각을 했나?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 뼈해장국이라든지 또는 저기 뭐야 순댓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저기 속풀이 겸으로 해서 먹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좋죠. 순대국 다대기는 말씀하셨는데 다대기는 여기 밑에 다 있어요. 혹시 먹는 만큼 싸나요? 지금 하셨는데 많이 먹으면 많이 싸는 것 같고 조금 먹으면 조금 싸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베스비제이 드시면 글쎄 베스비제이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순댓국이 맛있나요? 뼈해장국이 맛있나요?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뼈해장국도 맛있어요. 둘다 맛있습니다. 둘 다. 돈도 만만치 않겠어요. 저거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이제 할매 순댓국이라고 있어요. 그 체인점인데 거기서 이거 하나에 5천원이에요. 5천원? 6천원? 이거 7천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18,000원 나온 것 같아요, 18,000원. 자, 보쌈 한두 개만 남겨놔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해먹는 것보다 햇반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노동력도 절약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햇반. 그리고 햇반이 더 밥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옹이 모아님께서 왜 남겨놓으시는 거죠? 글쎄? 좀 아껴 먹으려고? 이따가 먹으려고요, 이따가? 그래서 순대국밥을 저기 말아서 좀 먹어볼게요. 밥을 조금만 말아서 먹어야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한달 식비 얼마 드세요? 글쎄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몇십만 원 들지 않을까? 한 4, 50만 원 들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밥은 좀 앞에다 놓고 책상이 작아가지고 다대기를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좀 넣고, 고추는 좀만 넣어야지. 고추는 좀만 넣어야지. 순대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국밥. 좀더 넣어야겠다. 내가 원래 매운 거안 좋아하는데 약간 싱겁네. 내일이 중복이라 그러네요, 중복. 아, 내일 닭볶음탕 해야 되나? 닭볶음탕 해야 되나, 내일? 술은 소주 한두 병까지는 먹어요. 요새는 술잘안 먹는 편이에요. 술 먹고 나서 책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숙취 해소가 잘안 돼서 책이 잘안 봐지더라고. 술은 이제 적당히 먹어야죠, 이제. 어렸을 때는 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1살 때가 내 인생에서 술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고추가 엄청 매워. 입안에서 고추가 그 매운 향이 확 퍼지네 아주. 이거 뭐 저기 청양고추 같은데 이거? 이게 청양고추고 이거 오이고추예요. 사이즈 차이가 엄청 크네. 오이고추 몇 배야 이게 도대체? 청양고추 몇 배야 이게? 빠세님께서 방송에도 물이 없으신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물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접시는 뭐죠? 아, 요거는 이제 저기 밥이 되겠습니다. 밥. 이게 일단 저기 순댓국 먼저 먹고 그다음에 뼈해장국이랑 같이 먹을게요. 아지리팬님께서 아직은 배안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불러요?
그렇게 먹고 운동하시네요. 예, 운동하는 것 같아요. 푸쉬업, 턱걸이 두개 합니다. 두 개. 운동. 음식 먹다 혀 씹은 적 있나요? 혀 씹은 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밥을 저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혀 씹은 적 가끔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임용고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임용고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둘다뭐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죠. 혀안 씹게. 진리님 감사드리고, 진리님. 조금씩 이제 점점 블루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 부르는데. 아직은 안 불러요. 오늘 저거 다 먹을 수 있겠나요? 글쎄요, 먹을 수 있을까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깍두기 좀 드세요. 감사드립니다. 깍두기. 칼퇴근님, 안녕하세요. 칼퇴근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상한 뭐안 좋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료수 먹고 캬 소리 내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이상한 습관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음료수 먹고 캬 소리 내고 소주 먹고 캬 소리 내고 그리고 또 뭐야 뜨거운 거 먹으면서 막 시원하다고 그러고.
줄리님께서, 확실히 신호등대가 사람이 많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요일은 치킨 먹는 날이었으니까. 야식이편님,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그 맞는 이 저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전통. 네, 카소리 내는 걸 저기 안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 미안합니다. 일단 순대국밥은 다 먹었어요. GS칼탱이님 일신양식 언제 해주실 거예요? 아 맞아, GS칼탱이님의 그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적극적으로 반영 인사 한번 하도록 해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햄니까님, 안녕하세요. 뼈 해장국을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기를 먼저 여기 있는 거 먹고. 아, 일단 물도 먹고. 좀만 쉬었다 먹어야지. 칼퇴근님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먹방 안 해도 많이 드시나요? 먹방을 제가 저기 2015년 5월 27일부터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먹방 하기 전에 많이 먹은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먹방을 하니까 따로 많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먹기도 하고 한 햄버거 한 3개까지는 먹방 안할 때도 먹은 것 같긴 한데. 폐활량이 딸려서, 쥐새님께서 저보고 폐활량이 좀 딸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원래 오래 달리기 되게 잘해서 폐활량은 좀 좋은 편이에요. 고기 먹어야지, 고기. 이거 있잖아. 이거, 뼈 해장국이 이거 엄청난데, 이거? 살덩이가 엄청 많이 붙었는데 이거? 우와 우와. 밥을 국물에 말아요. 고기 접시에 건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손 한번 닦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기를 일단 접시에 놓고 밥을 국물에 말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여기다 말아 버릴까 그냥? 국물을 여기다 말아야겠다. 밥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뭐. GS 칼퇴근님, 감사드리고요.
뼈해장국 국물을 밥에다 말았습니다. 뼈해장국 국물을 밥에다 말았습니다. 깍두기랑 나머지랑 해서 이제 먹으면 되겠다. 혹시 저기 모르고 추천 알려주신 분 있으면은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지아이씨님께서 보쌈은 다 드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보쌈 딱두개 남았어요. 두개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다 먹고 보쌈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여기다 빼놔야겠다. 보쌈 두 개. 보쌈 두개 빼놓고 잠깐만. 보쌈 두 개를 이렇게 빼놓고 이거는 좀 치우고 됐다. 됐다. 덕배보리님, 감사드리고요. 깍두기랑, 저기, 나머지랑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추를, 이거 매운 고추인데, 이걸 다 넣을게요, 그냥. 좀 맵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청양고추인데 되게 매울 것 같은데. 덕배보리님, 감사드리고. 선생님은 아니고요.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하려면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죠? 시험, 그니까, 임용고사. 교원 임용고사. 교원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교대는 이제 아니죠. 초등학생 가르치는 선생을 교대. 초등학생 가르치려면 이제 교대를 나와야 되죠. 아, 공부는 하더라도 저기 밥은 먹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레님께서 별풍선 한 개, 펜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럴레님 두개 감사드리고요. 그럴레님께서 한 개, 그리고 두개 감사드리고요. 안녕힙니까님, 감사드리고요.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010. 010이요, 010. 전화번호 010. 그 다음에 뭐였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역사 임용고사는 모든 시대 동서양사, 그래서 동서양사 다 나오죠? 죽은 땅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안 가요, 근데. GS 칼때그님께서 숟가락으로 밥퍼서 저기 뭐야 깍두기에다 올려서 넣어서 먹어주세요. 숟가락으로 바꿔서 깍두기 위에 올려서 먹어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제가 핸드폰이라는 걸 처음 사봤을 때가 1999년도예요. 1999년도에 옛날에 핸드폰 016 썼는데 016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먹방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잘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좀안 좋은 습관인데 혼자서 먹는 밥을 혼자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안 먹고 혼자서 먹을 때는 누구랑 같이 먹으면은 사실 좀못 먹는 척 하거든요. 잘 먹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면을 철저하게 숨기고 잘 먹는 척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척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이런 거죠. 010은 80년대 초반에 맨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엄청 컸었죠.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때 뭐 카폰으로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017이 저희 1997년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신세계 통신인가 그래요, 아마. 017이. 011그 핸드폰 사업권을 SK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SK에서. 덕배 보라니까 순댓국은 다 먹었고요. 뼈해장국에 지금 밥 말아서 먹었어요. 순댓국은 제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뱃속으로. 유년 시절의 보도지침이 정말 많이 됐습니까? 대체 유년 시절은 저는 잘 몰라요. 옛날 80년대 그때는 이제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했었겠죠, 아무래도. 저는 옛날 01 오래 썼어요, 삐삐 할 때. 제가 삐삐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삐삐를 처음 쳐본 것 같은데, 그때도 삐삐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한 3, 4년 삐삐 쓰다가, 저기 1999년도 돼서 핸드폰을 바꿨죠. 아버지 사준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마고찌는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안 했었어요. 다마고찌가 뭐지, 저기 뭐야, 키우는 거잖아요, 다마고찌. 김양 남친님께서 아저씨 재미없다고요. 어떤 아저씨? 저 말하는 건가? 허금토에 먹방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아무래도 책을 더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화목토도, 아니, 그니까, 화금, 화, 금토, 화금토도 뭐또할 수도 있어요. 봐서.
가 하는 거는 버릇인 것 같아, 버릇. 안 좋은 버릇.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오빠한테 부모님들 주무세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기 좀 멀리 갔어요. 김양 남친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서. 스누님 감사드리고, 스누님. 패션왕에서 우기명 1화 때 나오는 모습,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 메리스상멸님, 부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기 써주세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안녕, 힙니까님, 안녕하세요. 저 영어 울렁증 있는데. 릴님께서 98 프랑스 월드컵 재밌게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가 5대0으로 깨졌잖아요, 네덜란드한테. 네덜란드의 그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5대0으로 깨졌을 때 제가 그때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친구들하고. 나 고3 때.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화문 가서 봤는데 5대0으로 깨졌어. 먹방하면서 제가 한 2kg 빠진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은 왕십리에요, 왕십리. 아, 저는 1980년생이 되겠습니다. 1980년생. 거기다 먹어가네. 다 먹었네, 이제. 저 이제 등뼈 하나 뜯어야겠다. 지금 동안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동안의 비결? 동안의 비결. 저보고 동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안은 뭐 타고나는 것 같은데? 성동구청 쪽 사시네요. 성동구청 저 자주 가거든요. 저 왕십리 그릴 때. 무학여고 나왔어요. 무학여고 앞에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네, 거기. 우리 집이 무학여고에서 한 2,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무학여고 학생들이 열몇 명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때.
폴라님께서 저기 이웃 저기 사촌이네요. 이웃 사촌. 왕신님 맛집 소개해 주세요. 왕신님 맛집 글쎄 어디가 있을까? 옛날에 저 오돌뼈 되게 맛있게 하는 데 있었는데 전풍호텔 그 뒤쪽에 오돌뼈. 지금은 이제 전풍호텔 없었는데 그 전풍호텔 뒤편에 그 오돌뼈 맛있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저기 왕십리 곱창이 성동구청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정은이네 곱창이라고 있어요. 콜라님께서도 정은이네 곱창을 아시나 보네. 나는 정은이네 곱창 맛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맛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친구가 하신다고 그러네. 콜라님 친구네가 정은이네 곱창 하신다고 그러네. 맛있었어요, 근데. 아, 근데 사실 제가 곱창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먹긴 먹는데 곱창을 좀 씹는 게 많아가지고 곱창을 좀 별로 곱창보다 저는 막창을 더 좋아해요. 막창. 아이디어리스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알려줘도 되나? 근데 저는 카톡 아이디 알려주면 저기 답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답장 안할 수도 있어요. 저기 카톡 아이디를 알고 싶으면 저기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알고 싶은 사람만 알아야지, 저기 알기 싫은 사람이, 알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관심 없어요. 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저기 남자보다 여자를 한 500배 좋아해요. 제가 원래 사실 저기 시청자를 보면 7대 3 정도로 남자 비율이 좀 높거든요. 7대 3 정도 남자 비율이 높은데 여자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말바이트님께서 이종혁 닮았다는 얘기 몇번 들어본 것 같은데. 셔츠가 동묘에서 파는 거라고? 잘 모르겠는데. 혀깨물었다. 아까 혀깨문 얘기하더니 오늘 혀깨물었어.
이거를 어떻게 뜯어 먹어야 돼? 저희가 방심리역에 저기 민자역사가 있어요. 민자역사가 2005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완공이 돼서 지금 뭐 이마트도 있고 뭐 엔터식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도 막 계속 생기고 지병철 신봉선 다 나오네. 콜라니까 더운이네 곱창 맛없어요 라고 주문하셨는데, 그래서 먹어본 지좀 오래돼서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곱창 자체를 뭐다 원래 곱창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먹으니까 친구분들이랑 지인분들 방송하는 거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 방송에도 들어온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는 척하면 내가 강퇴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친구나 아니면 내 후배나 누구 아는 사람이 방송하는데 안 척하고 막 이러면은 강퇴시킨다고 얘기했거든. 마우스 어디 거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매니저님은 딱한 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아이디어리스트님 한 분인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죠.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잘 모르고. 아자님께서 억지로 먹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한두 공기 정도 더 먹으면 이제 억지로 먹는 것 같은데. 정은이의 곱창? 정은이 곱창도 맛있지. 원래는 곱창집이 정은이의 곱창이 거기가 이제 도선사거리잖아요. 도선사거리인데 거기 말고 황학동에가 곱창이 유명해서. 근데 거기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면서 재개발하면서 곱창집들이 다 없어진 게 없었는데 원래는 황학동이 거기가 원조 곱창집, 곱창골목이죠 거기가. 황학동. 먹었다. 다 먹었네요. 녹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